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토요일 오전 8시 53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7분 전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마라 지바에 그 동상이 나오는데, 이 동상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KBS, 그다음에 일본의 NHK, 중국의 CCTV 3개국 방송사가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실크로드라는 그 다큐를 촬영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보면은 나옵니다. 이 토굴, 이 구마라 지바가 승려 생활을 했던 그런 토굴 사원도 나오고, 그 토굴 사원 앞에 이 동상이 있는 거죠. 이 구마라 지바의 동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344년에서 413년까지 생존했다는 사람이죠. 뭐 409년까지 생존했다는 설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뭐 이때 뭐 이때 뭐 제대로 된 호적 관리나 있겠어요? 지금과 같은 현대적인 국가는 현대 국가는 호적 관리를 철저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가 아주 정확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만 해도 이 정부가 이렇게 뭐 철저한 호적 관리를 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가 일정치 않다고 하죠. 그래서 온갖 번뇌들이 바로 깨달음의 도량이다. 유마힐 소설경의 제작품. 쿠차왕국 출신의 승려. 그러니까 쿠차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승려라는 거죠. 생전에 300권에 달하는 불경을 번역함이었으며, 그가 번역한 불경은 동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발자취를 남겼다. 4대 역경가의 한 사람으로서 현장의 천축에서 산스크리트어 원전을 갖고 와서 번역한 불경이 퍼진 뒤에도 구마라지바의 불경은 구역으로 불리며 오늘날까지 한역 불경의 고전으로 손꼽힌다. 4대 역경가. 중국 불교에서는 현장과 구마라지바와 함께 진재와 불공금강 을 포함시켜 4대 역경성으로 꼽는다. 붉은 금강 대신 의정을 넣어 4대 역경성으로 꼽히기도 하는데, 현장과 쿠마라 지바가 워낙 넘사벽이라서 나머지는 다소 묻힌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4대 아주 그 불교 경전을 번역한 4대 번역한 그 승려들이 있는데, 이 번역한 승려들은 그렇지만은 이 제일 손꼽히는 게 구마라지바. 그 다음에가 이제 현장 스님이란 거죠. 이 현장 스님. 이 현장 스님도 이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현장 스님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400년대에 이 현장 스님은 말이죠, 구마라지바보다도 한 100년? 100년, 2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마라지바보다 후대에 태어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불경을 많이 번역했어요. 근데 이 사람과 구마라지바가 이제 틀린 점이 뭐냐면은, 이 현장 스님이라는 사람은 직역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직역이라는 거 알잖아요. 직역을 했는데, 이 구마라 지바는 직역을 한 것이 아니고 의역을 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번역에 보면 직역과 의역이 있거든요. 근데 직역보다는 의역이 훨씬 더 차원 높은 번역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직역이란 건그 번역하는 문자의 아주 고지고대로 번역하는 걸 직역이라고 하거든. 근데 의역이란 거는 그 문자의 뜻을 고지고대로 이 번역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해서
번역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에는 직역보다는 의역이 더 한 차원 높은 번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장 스님은 직역을 주로 했고 구바라 지바는 의역을 했다 이런 겁니다. 아버지 쿠마라야나는 인도 카슈미르 태생의 명문 귀족 출신이었고 어머니 지바는 구차 왕국의 공주였다. 이 사람 어머니가 이제 구차 왕국의 공주였다고 하네요. 고승전에 따르면 지바가 쿠마라 지바를 임신하고 나서 갑자기 생전 배운 적도 없는 언어를 모두 알아듣고 구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쿠마라 지바가 태어나고 나서는 그런 능력이 다시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이는 쿠마라 지바라는 인물이 후대의 불경 한역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이룰 것을 예고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해석된다. 이 쿠마라 지바의 어머니가 쿠마라 지바를 임신하자 생전 공부도 한 적이 없는 언어를 막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 예? 생전 공부를 하지 않은 언어도 알아듣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쿠마라 지바를 출생하니까 그런 능력이 싹 없어졌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불경을 번역한 위대한 그 번역가를 낳기 위해서 하나의 예견된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그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분 영화에 그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공즉시색 색증시곡 뭐 이런 그 영화가 있었단 말이죠. 그 공즉시생 색증시곡이라는 색증시공 공즉시생 생즉시공 뭐 내가 지금 잘못할 수도 있어요. 이걸 리딩을 하다 보면 막혀가지고 내가 잘못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해하십시오. 하여튼 반야신경에 보면 그런 규절이 나옵니다. 공즉시색 색증시공 그러니까 공즉시색 색증시곡 뭐 이런 색증시곡이 아니라 색증시공 참 이게 그런데 그 공즉시색 색증시공이라는 그런 그 문구를 쿠마라 지바가 번역에 한 문구입니다. 예, 쿠마라 지바에 의해서 그런 문구가 탄생된 겁니다. 예. 356년에 쿠마라 지바는 어머니를 따라 출가해 원시 경전이나 아비달마 불교를 배우며 자랐고 369년에 대승 불교로 전향 불경 공부를 이어나갔다. 고승전에 보면 쿠마라 지바가 불교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산길에서 어느 아라한을 만났는데 그 아라한은 쿠마라 지바를 두고 이 아이가 35살 될 때까지 파괴하지 않으면 우바급다와 같은 인물이 될 것이고 파괴를 하더라도 매우 뛰어난 법사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한다. 대승 불교로 전향했다고 나오는데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출가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원시 경전을 배우고 자랐다. 이 원시 경전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즉 말해서 그 부처님 당시에 뭐 부처님의 제자가 뭐 아난존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는 이렇게 들었노라. 나는 부처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노라 해서 이제 여시아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썼던 기록을 했다는 건데 그게 바로 원시경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 초창기에 기록된 그런 경전, 부처님 초창기에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경전이 이제 원시경전이죠. 그거를 흔히 이제 소승불교라고 하는 겁니다. 소승불교.
그다음에가 이제 그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부파불교, 그다음에가 나타나는 게 이제 대승불교라는 거죠. 대승불교라는 건 오늘날의 이제 형태라 이거죠. 오늘날의 불교 형태를 대승불교라고 하는 겁니다. 전번에 그 3%에서 원영 스님이 얘기했던 것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승불교 시절에는 원시경전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니까야라고 해가지고, 나도 예전에 이 서점에서 원시불교 경전을 서점에서 구입해가지고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꼭 그 뒤에 말이 니까야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것도 내가 지금 딱 막혀서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뭐 무슨 니까야 이렇게 니까야로 나가는 거. 그런데 이 원시경전, 그러니까 소승불교 경전을 읽어보면 지금 대승불교 경전과는 좀 약간 다릅니다. 그 의미라든지 이런 게 달라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구마라 집안은 어머니를 따라서 출가했는데, 처음에는 그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때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생각해서 기록해 놓은 거. 그 이제 원시경전을 배우며 자랐고, 커서는 이제 대승불교로 전향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불교로 전향했고 불교 공부를 이어갔다. 그런데 그 구마라 지바가 불교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산길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코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길을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느 아라한을 만났는데, 그 아라한이 구마라 지바를 딱 보더니 얘는 스님이 돼도 파괴할 것이다. 파괴를 하더라도, 파괴를 하더라도 매우 뛰어난 법사가 될 것이다. 파괴라는 거 아시잖아요. 승려 생활하다가 승려 생활을 승복을 벗어버리고 사회로 이제 속세로 나가는 것을 파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 그 아란이라는 양반이 그 구마라 지바의 뭐 관상이나 이런 걸 봤던 모양이죠, 아마. 그 애를, 구마라 지바를 딱 보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얘는 35살까지 파괴한다. 그리고 파괴를 하더라도 매우 뛰어난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384년에 중국 전진의 장군 여광이 구차로 쳐들어왔을 때 구차 국왕 백순이 살해되고 여광의 포로가 된 구마라 지바는 이후 18년간 양주에서 여광의 포로 생활을 해왔다. 이후 여광은 양주에서 후량을 세웠다. 여광은 구마라 지바를 잡아놓고 너까지 죽놈이 도사들보다 나은 게 뭐냐 하며 온갖 수모를 주었는데, 그를 달리는 말 위에서 떨어지게 하기도 하고 구차 왕녀를 강제로 구마라 지바의 방에 밀어넣어 동침하지 않으면 여자를 죽이겠다고 하고 협박하기도 했다. 결국 이때 구마라 지바는 여동생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율을 어기고 만다. 그러니까 이 여광이란 그 여광이 중국 전진의 장군 여광이 구차로 쳐들어와 가지고 이 구마라 지바를 굉장히 괴롭혔다는 얘기죠. 너까지 죽놈이, 니까지 그 죽놈이 뭘 잘났다고 하느냐. 그리고 그 구차국의 그 왕녀를 구마라 지바가 생활하는 그 방에 밀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구차의 왕녀와 구마라 지바가 이제 같은 방 안에서 잠두자기 했다는 거죠.
동침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여자를 죽이겠다, 뭐 이렇게 협박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마라 집안은 여동생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율을 어기고 만다. 401년에 후진의 여흥이 그를 맞이해 장안으로 옮기고 402년부터 산스크리트어로 된 불경 원전을 한문으로 번역했다고 한다. 흔히 알려진 불교 용어 극락, 지옥, 색증시국, 색증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들이 모두 그가 번역 과정에서 만들어낸 것. 방금 전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반야신경에 보면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그 이제 문구가 나오거든요. 내가 자꾸 말을 더듬는데, 말을 더듬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더듬을 수밖에 없죠. 내가 뭐 어떤 방송사의 아나운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색즉시,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문구를, 구마라 지바가 이런 문구를 번역해서 만들어냈다는 거죠. 불교 경전인 반야신경에 나오는 글귀이다. 한문 문장 자체는 반야신경을 구마라 지바가 산스크리트어에서 한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여부여시란 문장에서 앞부분만 유명해져 이런저런 상황에서 문맥과는 상관없이 많이 차용하는 문구다. 뭔가 있어 보이지만 그 뭔가가 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게 차용의 포인트로 정치인들이 사자성어를 남발하듯 아무 때나 뭔가 있어 보이고 싶은 상황에서 자주 쓰인다. 그래서 이제 반야심경에서 색즉시공이 나오는 구문을 발췌해서 가지고 한문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사리자여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여부여시.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니 감각, 생각, 행동, 의식도 그러하니라. 이런 뜻입니다. 색이 곧 공이다, 이런 얘기죠. 색. 색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색채, 에? 칼라, 영어로 칼라, 색채라고 할 때 이런 그 한자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때 색이란 건 뭘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다 이거죠. 칼라. 색이란 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느낄 수 있는 색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에는 곧 비어 있는 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빌공짜거든. 그래서 내가 그 구마라 시바 그 처음 1회에 내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 영원 스님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는 실체가 있는 것까지 실체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체가 없는 세계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참 그런 얘기인데, 어렵다고 보면 어려운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불교 철학적인 얘기인데, 이 겁이 있잖아요. 겁이 실체한다고 보이는 겁니다. 우리 눈을 볼 땐 실체하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물체로 보이죠. 그러나 실체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분명히 겁이 만져도 겁이 느껴지고, 우리 눈으로 봐도 분명히 보여지는데 어떻게 실체가 없느냐? 이 세상의 모든 물체나 현상은 변화한다는 거죠. 계속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 이 유리컵도 이 유리컵도 이 뭐 유리에는 뭐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 분자나 원자는 계속 움직이고 변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금 이승열을 보십시오. 노란 점퍼를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란 점퍼를 입고 있는 사나이가 이승열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승열이라는 인간은 실체가 있는 존재냐 이런 얘기거든. 그런데 이승열이라는 인간도 실체가 없다고 그겁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승열이 지금 이승열이 몸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유튜브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승열이는 뭘로 이루어졌죠? 분자, 뭐 원자, 생물학적인 분자, 원자 뭐 이런 걸로 이루어졌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분자나 원자는 계속 변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분자나 원자가 이렇게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승열이는 죽은 시체죠. 계속 분자나 원자가 이렇게 변하고 하기 때문에 이승열이라는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변한다 이거예요. 이승열을 이루고 있는 원자 분자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승열이란 존재도 계속 변하는 존재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승열이가 어제의 이승열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름은 똑같이 이승열인데 어제의 이승열과 오늘의 이승열이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10년 전의 이승열이 모습과 10년 후의 이승열이 모습이 다르다. 10년 전의 이승열이는 얼굴에 주름도 별로 없었는데 10년 후의 이승열이는 얼굴에 주름이 많이 생겼더라. 변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이라는 게 빌공, 실체하는 것이 없다. 이것이거든. 실체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 변한다는 변화의 사상, 이것이 내가 그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유교에 보면은 역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역경이라는 경전이 바로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경이라는 경전이 그 나타내고자 하는 사상이 바로 그겁니다. 변화한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불교 경전이, 불교 반야심경이 유교의 역경 사상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첫 번째 시간에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는 색수상행식으로 부처가 다 사람의 다섯 가지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것이다. 색은 물질로 이루어진 몸이다. 색. 그러니까 색이란 건 곧 뭐냐?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딱 눈으로 보면 이승열이가 딱 보여. 이승열이가 지금 유튜브라는 게 딱 보여. 이것이 눈으로 딱 보이는 게 색이다 이런 얘기죠. 색. 방금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칼라. 우리가 칼라를 색이라고 하잖아요. 색. 그래서 이 색은 딱 눈으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이렇게 딱 눈으로 보이는 존재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딱 눈에 보여요. 이 겁도 딱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반면에 수는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다. 그래서 수는 느낌, 뭐 즐거움, 괴로움, 덤덤한. 그러니까 느낌과 즐거움 이런 거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색이고 수라는 것은 시각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음적인 거 뭐 느낌 즐거움 이런 걸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마음에 관한 문제인데 그래서 색이라는 거는 그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색이고 수라는 것은 시각적으로는 볼 수 없는 우리 그 마음의 활동, 정신의 활동이라는 거죠. 그거를 수라고 하고 상은 대상을 판단하는 작용이다.
즉 대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행. 행은 수화상을 제외한 모든 마음작용이다. 이것도 마음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식은 앞의 사원을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식은 단지 대상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지만 상은 구체적으로 대상이 무엇인지 지각하는 것이다.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것은 식이지만 그 대상이 사람인지 동물인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상의 작용이다. 이 색, 수, 상, 행, 식 다섯 가지를 원이라 하며 이것이 모두 공하다는 의미다. 그래서 이 색, 수, 상, 행 뭐 이런 것이 다 이제 공하다는 겁니다. 공하다. 색수상행식 다섯 가지가 모두 공하다. 비어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은, 그것이, 실체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상은 실체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왜 내가 이 격가지를 깊이 안 들어가려고 하냐면은, 결까지죠. 이 결까지를 자꾸 깊이 하다 보면은 쿠마라지바를 못하게 됩니다.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쿠마라지바거든요. 그러니까 쿠마라지바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아, 쿠마라지바의 번역 불경은 그때까지와 다른 엄격한 규칙을 세우고 번역한 것으로 그 정확성이나 번역 수준이 그전까지 불경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의 번역 스타일은 후대의 번역가인 현장의 것과 비교하면 의역과 직역의 차이로 설명된다. 현장의 번역은 산스크리트어 원전에 충실한 직역이고 쿠마라지바의 번역은 한문에 맞게 번역한 의역인 것. 내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현장 스님도 번역을 했는데, 현장 스님은 이제 그 주로 직역을 하는 스타일이었고, 이 쿠마라지바는 의역을 하는 그런 번역가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쿠마라지바는 중국 사람들이 산스크리트어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중국어에 맞고 중국인들이 사고방식에 더 친숙한 방식으로 번역을 한 것이다. 일례로 쿠마라지바는 불교 원전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아미타경 번역에서 공명지조처럼 원전에는 없지만 중국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과 내용을 추가했다. 그래서 이 쿠마라지바는 의역에 힘을 쏟았기 때문에 쿠마라지바가 그 번역한 한문으로 번역한 불경 중에는 원전에는 있지 않은 얘기들이 더 첨가된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에 충실했다고죠. 십주경은 쿠마라지바 자신이 가져온 경전이 아니라서 쿠마라지바도 내용을 명료하게 알지 못했다. 이 때문에 쿠마라지바는 원본을 받고도 한 달을 묵혀두었다가 해당 십주경에 대해 잘 아는 승려 불타야사를 초청하여 자세히 가르침을 받고 나서야 번역에 들어갔다. 먼저 다른 사람이 작업한 번역본이 있으면 그 옛 번역본의 장단점을 확실하게 파악한 다음 번역을 시작하였고 번역 용어 선택이나 잘못된 것을 고칠 때도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제자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 상의를 거쳐서 진행하였다고 한다. 여러분, 내가 그 쿠마라지바가 놀랍다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응? 쿠마라지바가 말이죠. 330년경대의 사람입니다. 서기. 지금이 어떻게 됩니까? 서기 2024년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서기 334년이라, 330년대라는 것은 정말 옛날 중에 옛날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뭐 아주 고속으로 날아가는 비행기가 있으니까 지구가 뭐 지구촌이라고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지구가 그 참 모든 뉴스 이런 게 실시간으로 정해지고 그렇지만 쿠마라지바가 살았을 땐 그렇지 않았거든. 여러분들 그 인도와 중국 그 사이에도 굉장히 높은 그 산간 고지대가 많습니다. 응? 요즘에 그 인도와 중국이 국경지대에서 막 분쟁을 일으키고 전투를 벌이고 그러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고산지대죠. 그러니까 뭐 이때 쿠마라지바가 살았을 때는 지금과 같은 뭐 비행기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길도 제대로 없었을 때라고. 사람이 다니는 길도 제대로 없었을 때인데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 된 불경이 그 높은 고산지대를 넘어서 중국으로 와서 한문으로 번역이 됐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응? 그래서 예전에는 이 쿠마라지바 시대에는 말이죠. 인도에서 중국을 가려면은 진짜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길도 없는 그런 데로 길을 헤치면서 길을 만들면서 헤쳐서 큰 높은 고산지대를 넘어서 중국을 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산스크리트어로 된 인도 원전의 그 불경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거를 한자로 번역을 했다. 이건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쿠마라지바는 그런 그 옛날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천재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옛 번역본의 오류뿐 아니라 원어 사본의 오류도 교정을 시도했다. 서역의 음이 틀린 곳은 인도어로 고치고 중국어가 틀린 곳은 글자의 뜻을 교정하였으며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기록하고 다른 이름은 올바르게 고쳤는데 고친 서역의 음이 반 이상이었다고. 나가 경전만으로는 그 뜻이 분명하지 않다 싶으면 관련된 논서를 찾아 대조하는 과정까지 거쳤다. 그야말로 현대의 전문 번역가 못지않은 수고를 드린 셈이다. 쿠마라지바는 여왕의 협박으로 9차 왕녀와 통침하면서 불사음계를 깨고 말았고 장안에 온 뒤에는 그의 학식과 재능에 놀란 요흥이 당신 같은 위대한 사람의 후사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며 또 궁녀 10명을 내려주어 부인으로 삼게 했다고 한다.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쿠마라지바는 승려이지만 파괴승에 해당하는 인물이었다. 당연히 위대하신 부처의 가르침을 저런 파괴승이 설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항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쿠마라지바는 불경을 강설할 때마다 첫머리에서 나를 보지 말고 내가 서라는 법을 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더러운 진흙 속에서만이 연꽃은 피어난다. 모두들 연꽃의 향기만을 취할 뿐 더러운 진흙을 보지 말아주기 바란다. 그러니까 이 쿠마라지바는 승려인데 자꾸 주변에서 유혹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많은 여자들한테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당신 같은 그 아까운 인재가 승려로서 여자 구경 한번 못하고 승려로서 늙어지는 것이 안타깝다. 여자를 취해라 해가지고 뭐 궁녀하고도 동침하게 만들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쿠마라지바는 처음에는 그렇게 유혹이 자꾸 있어도 여자를 뭐 손도 대지 않았었던 모양이죠. 근데 나중에는 이게 정말
여자와 이렇게 엮이게 돼가지고 결국은 파괴성이 되는 겁니다. 쿠마라지바가 파괴성이 돼가지고 속세로 나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세로 나와 살면서도 불경의 번역을 계속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같은 그런 영리하고 영특하고 이런 사람이 아들도 하나 없이 죽는다는 게 그건 너무나 슬프다. 이래가지고 막 여자들이 막 달라붙었다는 거죠. 여자를 취하고 이세를 낳고 이렇게 살아라. 막 이래가지고. 쿠마라지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죠? 또 나이 자랑을 하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할 게 없어서 뭐 나이 자랑을 하겠어요? 아, 세월 가면 누구나 다 나이를 먹는 건데. 나이 자랑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내일 모레 70입니다. 3, 4년만 있으면 70인데 이제 뭐 내가 여자도 없지만 여자가 생긴다고 해도 이제 내가 뭐 임신을 하겠습니까? 임신을 시키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뭐 여러분 자식을 낳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자식을 이 세상에 던지고 죽어도 별 뭐 크게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을 낳고 죽어도 여러분요 3대만 내려가면요 아무리 그 후세를 남긴다고 해도 이 세상에 후세를 아들을 남긴다고 해도요 아들이 장가가서 또 아들을 낳고 이렇게 3대까지만 내려가게 되면은 아주 이승열이란 존재는 아주 잊혀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본문에 충실해죠. 자꾸 내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시간 낭비가 되는 겁니다. 죽기 전에 내가 번역한 불경에 조금이 틀린 점이 없다면 내가 죽은 뒤 내 혐한은 타지 않고 남을 것이다 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실제로 그를 화장하고 나서 보니 그의 혀는 온전히 남아 있었다고 한다. 쿠마라지바의 혀 살이 부도탑은 현재 장안의 초당사에 남아 있다. 죽기 전에 이런 그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내가 번역한 불경 중에 조금이라도 틀린 점이 있다면, 조금의 틀린 점이 없다면 내가 죽은 뒤 내 혐한은 타지 않고 남을 것이다. 이런 유언을 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쿠마라지바의 혀를 태운, 그러니까 승려는 이 화장을 하잖아요. 쿠마라지바의 혀를 태운 그 재가 현재 그 장안의 초당사라는 절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쿠마라지바 현장 번역이 있는데 오늘 현장의 번역이 중국 입장에서 했으니 벌써 260년 후에 나온 것이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훨씬 쿠마라지바가 아름다운 번역이에요. 현장은 훨씬 인도식 스타일이에요. 인도에 충실하게 번역한 거예요. 현장의 번역, 직역 스타일, 쿠마라지바의 번역, 의역 스타일, 직역이고 음사도 너무 심하게 하고 그래서 중국인의 감정의 흐름을 봐도 현장의 번역이 쿠마라지바의 번역에 비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쿠마라지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 현장이라는 그 스님은 쿠마라지바보다는 쿠마라지바보다 100년, 200년 후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현장 스님이 번역한 것은 직역입니다, 직역. 그 산스크리트어에 아주 충실한 직역을 했고 쿠마라지바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쿠마라지바는 직역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한문적인 그런 그 느낌이 많은 그런 의역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다릅니다. 또한 쿠마라지바의 불경 번역이 중요한 점은 그의
불경 번역으로 불교계의 폐단으로 지목되었던 격의 불교를 벗어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때까지 중국, 한국 등에서 불교는 기존의 토착 종교와 습합되어 설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격의 불교는 포교에 유용하긴 했지만 포교 과정에서 불교 본래의 가르침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쿠라마 지바가 불교를 번역하고 나서부터는 이러한 경향이 다소 완화되었다는 것. 지금 40분을 경과했습니다. 또한 알게 모르게 한국 사회에서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남긴 사람이다. 고구려 승려 승량이 배운 것으로 알려진 삼론종은 쿠마라지바가 번역한 불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는 불교 종파이기 때문이다. 삼국유사에서는 신라 십성의 한 사람인 혜공이 쿠마라지바의 제자였던 후진의 승려 승조가 지은 조론을 보고 이게 전생에 내가 지은 거야 라고 대답했었다고 하는 전하는 기록이 남아있다. 소위 경전.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 쿠마라지바는 한국 역사에도 상당히 그 영향을 많이 끼친 인물이다. 이런 얘기죠. 한국 불교에도 상당히 영향을 준 인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41분을 경과했는데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